사사로운 햇빛 이 신선한 공기 저항과 여기 이 땅은 그저 문 하나로 갈라져 있는데 이토록 세상이 달랐는가 기억이 나질 않아 내가 누구였는지 저안과 여기 이 땅에 홀로 서 있는 난 달라진 풍경에 이토록 모두가 달랐던가 내 삶, 내 인생 어디로 흘러왔는가 내 삶,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갈까 돌이켜보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었어 시간은 잠시 휴식을 줬던 거야 이제 그만하시지 이러면 당신만 바보 되는 거야 벌써 10년째야 당신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여기서 나가는 거라고 무려 15년 지났어 지겹지도 않아 주변을 봐 모두 적당히 말 한마디 하고 나갔잖아 22년째야 이제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밤마다 내게 걸어오던 말들 이제 그만하면 됐어 할 만큼 한 거야 바보 같은 소리들 내 귀에 들리는 날들이면 난 그날만을 떠올렸어 함께했던 그 시간을 나 지금 갑니다 그대를 만나러 오랜 시간 꿈꾸던 사람을 무엇도 내게 중요하지 않았어 않았어 22년이 개월 그 긴 시간들도 증인!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세요 모두가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 진실? 이봐 예비판사 진실을 알고 싶은가 아니면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인가 지금 이 법정에 진실이 존재하는가 그저 내일 신문에 나올 죄인의 이름이 필요하겠지 진실을 알고 싶은가 아니면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인가 지금 이 법정에 진실이 존재하는가 그저 내일 신문에 나올 죄인의 이름이 필요하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혐의가 늘어나 태역죄란 이름이 웬 말인가 이들의 나이는 이제 겨우 21세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거고 총 21회 걸친 신문조사 불량사 동인 21명 중 18명은 증거 불충분 모든 정황과 증거가 파결과 간에 꼬리 폭탄을 구매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그래서 폭탄을 구매했습니까? 아니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계속해서 답은 돌고 돌아. 누가 이왕 암살을 계획했습니까? 저요. 저요. 오랫동안 경찰이 감시해 왔나요? 네. 누구의 말이 거짓일까? 계속해서 답은 돌고 돌아.
폭탄 구매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둘이 같이 계획했습니다. 네. 아니요. 이 재판은 유치한 연극인가? 진실을 알고 싶은가? 아니면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인가? 지금 이 법정에 진실이 존재하는가? 그런 예의신문에 날 죄 내리는 게 필요하겠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 아니면 우리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인가? 지금 이 법정에 진실이 존재하는가? 그대 친구의 널 죄의 이름이 기록하겠지. 진실을 알고 싶은가? 아니면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인가? 지금 이 법정에 진실이 존재하는가? 그대 친구의 널 죄의 이름이 기록하겠지. 작은 목숨 끊으려 했었어.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걸을 수도 없었고 앞을 볼 수 없어서 난 다시 태어나기로 했어. 그러기 위해서 현재를 즐겨라. 풍파가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이 뛴다. 프레드리히 니체. 이제 난 나비처럼 살 거야. 실제의 세상은 상상의 세상보다 훨씬 작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인류는 공존해야 합니다. 질서는 존재해야 한다. 모든 힘들의 논리는 동등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 법칙은 때론 강제성을 띠지. 누가 어떤 권리로 약자를 침략하고 대체 무슨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나. 잠시 침묵한다면 헝가리 모든 걸 바로 잡을 기회가 있을 거야. 침묵할 수 없습니다. 침묵해야 할 시기야.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난 그걸 지키고자 할 뿐이야.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나. 나는 다짐한다.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침묵해야 할 시기야. 모든 것 세상은 평등하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난 그걸 지키고